WFK 청년 중기봉사단 필리핀 1팀 사회정서 분야에서 번역을 맡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뿌듯함에서 오는 좋아진 삶의 질입니다. 매주 토요일 미술 활동이 끝나면 현지 학교 관계자인 아이리시님에게 활동 사진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사진들과 아이리시 선생님들이 준 학생들의 후기를 들으면은 내가 최고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을 가지게 하는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대면이라서 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들이 몇몇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분들의 여러 노력과 현지 관계자 아이리시 선생님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덕분에 교육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봉사활동이라서 가장 좋았던 점은 스케줄에 구애 없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장감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학생들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웠고 제대로 교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한 학년을 마치고 본 봉사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비대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을 했고 결국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이후에 비대면 봉사 다니는 분들이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길 제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비대면 교육 봉사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먼저 봉사활동의 주인공인 까빗떼 Sisters of Mary School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활동을 잘 따라주고 호응을 잘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현지에서 도운 까빗떼 보이스타운 걸스타운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항상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받은 아이리시 퀸이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같은 사회정서팀으로서 영상 제작, 물품 구매, 커리큘럼 개발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김유경 팀원님, 신현주 팀원님, 이지윤 팀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진 PM님, 그리고 매주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신 엠마 선생님, 그리고 원활한 봉사단 운영에 힘써주신 WFK 관계자분들과 그외 다른 봉사원들에게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WFK 봉사단원 송지훈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